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은 제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어로는 Gone with the Wind죠. Gone with the Wind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죽으면 아홉자로 뭐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. 근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상당히 긴이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입니다. 이 책은 남북전쟁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죠. 그 남북전쟁 속에서 이 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가 어떻게 살아남느냐,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. 그래서 이 마가렛 미첼의 쓴이 책은 무려 페이지가 1037페이지에 이르고 있고요. 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이제 영화로도 상당히 만들어져 가지고 흥행한 작품입니다.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의 이제 이 마지막 부분 두 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나와요. I think of it all tomorrow. 난 내일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. 에타라, 타라에서. I can stand it then. 난 그때까지 그것을 좀 참을 수 있을 거다. 그래서 tomorrow, 내일은 I'll think of some way. 내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. To get him back. 그가 돌아오게 할수 있는. After all, 결국, tomorrow is another day.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니까. 내일은 내일의 희망이 뜬다는 거죠. 이 레드 버틀러가 이제 결국은, 이 스칼렛 오하라를 떠나는 거죠. 떠나고 나서 이 스칼렛 오하라의 이제 이 마지막 대사가 상당히, 인상적인 장면이고요. 이 작품은 이제 결국 스칼렛 오하라가 어떻게 이 남북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살아남느냐.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를 네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살아남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. 결국 이 스칼렛 오하라의 그 연기를 한 비비안이 이제가 상당히 연기를 특히 잘했죠.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그 영상이 지금 스칼렛 오하라와 이제 넷 버틀러의 이제 사진이죠. 이 장면이 상당히 이제 감동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래서 여러분이 뭐이 책을 원서로 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저는 이제 원서를 좀 읽어봤는데 저도 뭐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부분 부분 읽어봤습니다. 근데 여러분은 뭐이 책을 이 번역본도 되어 있으니까요. 꼭 한번 사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